국민의힘 인재 영입, 무슨 인재일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애쓰시다 퇴직하신 전직 장차관 네 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정 장관께서는 30여 년간 농림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 농림 전문가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였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이 큰 역할을 맡아주시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네, 나중에 우리 당원들이 우리 입혀드릴 겁니다. 세 분이 사진 남겨주시죠. 네, 모시고 세 분이. 지난 1월 8일 국민의힘은 최근 탐사전을 온에서 특정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추수 씨에게 도자기 선물을 받는 등 각종 연루 의혹이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이 제1호 인재영입 인사 6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당 환영식에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에게 영입 환영식을 베풀며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라고 주켜세웠다. 그런데 이들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 1호로 소개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정황근 전 장관은 다가오는 22대 총선 천안을 출마를 선언했다. 정황근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영입된 1호 인재라며 당이 필요로 해서 불렀고 당이 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면 되는 일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문제는 제대로 경선조차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 선거 금품 살포로 문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황근 전 장관은 지난 1월 7일 공주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정 전 장관은 이미 지난 12월 28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나 다음 날인 2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을 출마를 위해 천안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출신인 정황근 전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고향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정황근 전 장관의 일을 봐주는 걸로 알려진 정황근 예비후보 해주정씨 대종친회 관계자 2명이 출판기념일회 행사 당일 참석한 30여 명의 종친들에게 종친회비로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그리고 현금봉투를 뿌렸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에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됐다.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선관위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돼 천안지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려졌으나 보도자료를 받아 제대로 기사화한 언론은 전무했다. 제보자가 탐사전을 오내 보내온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천안시 선관위원회 처리 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 중에 있다는 조치 사유를 적어 보냈다. 해당 지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움봉투를 받은 이들이 조사 중에 울고불고 난리가 난 상황이며 정황상 정황근 종친회에서 과연 정황근 지시 없이 현금이 살포가 되었을지 의문이라며 제보자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황근 전 장관은 탐사전을 온 취재팀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번에 그 불미스럽게 그 청간이에서 고발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예, 그 마을에, 예. 예, 이게 어떤 일인가 해가지고. 아마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시고요, 네. 장관님은. 나중에 그, 저, 이장님하고, 이장님이 회장이거든요. 저기, 사과공파. 그 네네네네. 다음에 저기, 총무가 저 무슨 버스비하고 뭐 이런 거 갖고 했다는데, 네네네. 예,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사과공파가 저기 저 장관님네 종친이신 거죠? 그렇죠. 그, 저, 신방리, 거기가 사과공파 집성촌이에요. 아, 사과공파 집성촌. 네, 거기다 직접 물어보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네. 클리어 된 거고, 근데 이제, 저는 클리어가 돼 있는데, 저는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는 사실 저 어르신들 감기 걸린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저기, 동네에서 난 장관이고, 의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응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들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뭐 선거법 이런 걸잘 모를 테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뭐 저는 사실은 저기, 그건 선관위에서도 클리어가 됐어요. 저는, 예, 저 내용을 모르는 거고, 저는 오히려 오시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차라리 그쪽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라 자랑하는 정황근 전 장관. 경선이란 링에 오르기도 전에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과연 그가 모르게 돈봉투가 살포되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재 영입 1호의 민낯이다.